주말간 코로나19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1,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15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80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입니다. 부산, 울산에서도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며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 1,000명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진단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해외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3만 명, 사망자는 7,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17만 3천 명이 새로 확진되며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CNN은 지난 1월 20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00만 명에 이르는데 100일이 걸렸다며 닷새 만에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6만 명 넘게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누적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도 신규 확진자 2,400여 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